유튜버. 우리나라 2위입니다. 1위가 보람 유튜버고 2위가 제이플라이 김정아 가수입니다. 한국의 여가수이고 1987년 6월 10일생입니다. 지금 현재 36세. 국적은 대한민국. 신체는 164. 종교는 개신교. 직업은 가수, 싱어송라이터, 유튜버, 뮤직 크리에이터. 소속은 국센엔터테인먼트. 데뷔는 2013년 7월 26일. 바보 같은 스토리. 구독자 수는 1740만 명. 1740만 명. 보람튜버가 한 2500만 명이래요. 총 조회수가 만, 10만, 100만, 1000만. 35억 2천만에 조회도 왔어요. 35억 2천만에.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이자 유튜버 뮤직 크리에이터이다. 주로 팝 장르의 커버곡을 부른다. 예명인 제이프라이의 유래는 정, 제이와 하, 하, 프라워이면 특유의 프라워, 제이프라워. 특유의 스타일로 기존의 곡들을 커버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인기를 얻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주에 한번 금요일 9시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신규 커버 동영상을 게시한다. 2018년 11월 한국 개인 유튜브로는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다이아몬드 플레이 버튼을 수상했다. 2021년 9월 14일 기준으로 구독자 수 1730만 명을 보유하며 한국 개인 유튜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보람튜버이다. 한국 유튜버 채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8위에 해당한다. 또한 전 세계 유튜버 채널 중 27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음악으로 범위를 좁히면 무려 세계 299위다. 유명 가수들이나 기획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다. 비슷한 순위의 다른 유튜버 채널과 비교해 예상 수익을 추정하면 후두둘할 정도인데 커버곡은 영상이 짧은 편이라 다른 채널에 비해 광고가 적은 데다가 수익을 원곡 저작권자와 분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수익은 이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래 유튜브는 수입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저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작곡가와 가수가 갑니다. 수익이 있다 해도 뭐한 30%도 안될 거예요. 이 노래 방송은. 그래 김정아는 수익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아 사주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뭐 광고나 이런 것으로 이제 수익을 하겠죠. 뭐한 달에 뭐한 10억 이상은 날 겁니다. 김정아 36세입니다. 토끼띠입니다. 여자 정묘원 병호월 경인일 대운수 구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대운입니다. 경인일주가 토끼띠 말달 호랑이 날에 태어났어요. 경금은 단단한 쇠입니다. 쇠인데 가강강직하고 오를 의요 오른 일을 많이 하는데 이 금이 여름에 병오일 이 불이 굉장히 강한 달에 태어났어요. 이 금이 다 녹아버려요. 그이 사주는 종격이 돼 있어요. 재성과 인호술 하국되면서 이 사주는 저 종살격이에요. 종살격 갈록이 대기란 명예의 갈록이 대기란 사주예요. 그래서 편관과 정관 내 남편과 애인이 있는 사주요. 관성 혼잡됐는데 호색담하고 뭐 장기에 능한데 이런 사주가 재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합의됐습니다. 합의돼서 학간유살이 되면서 이 사주는 기격이 된 사주예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관성 혼잡됐는데 합의되면서 종살격도 형성되고 이래서 이 사주는 근력이 막강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이 있어요. 그 사주 자체가 인호술 하국되면서 편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정화가 토관돼서 일가의 후계자고 하여튼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귀한 할아버지요. 이런 그큰 공무원을 했고 큰 부, 할머니가 부자고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무 도화살이 있어요.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도화기를 발산하면서 재물이 되기란. 그래서 음악 무용 배우 이런 노래하는 사주입니다. 본인은 평생 큰 비난하지가 않고 잘 사는 사주고 정직 선실하고 얼굴이 미인 사주예요. 애교 있고 다정하고 일가의 후계자가 됩니다. 격국이 정관격인데 굉장히 좋은 건데 평생 큰 고생도 안 하고 평생 잘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정관이 강하고 정관극의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내 남편을 의미하는데 품명이 당당하고 재주 발신하고 가계가 정통이고 명예 신용 있고 자비심 있고 얼굴이 미인 사주예요. 이 사주는 미인이다. 뭐 정관도 하니까 복력이 있는 사주, 복이 많고. 이런 소리 하고 장성살이 있으니까 이 사주 자체가 문무겸비하고 높은 배서로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하고 생살직권을 가지는 사주 이 사주가 사법관 사주 한이 권력이 있는 막강한 사주입니다. 종살격이 돼 이제 그 초년의 대운이 이제 대운도 이 보면은 약간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신약한 사주예요. 존살격이라도 근력이 막강한 학간유살된 사주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가 금이 여름에 태어나요. 금이 약하고 신약합니다. 이 사주가 금이 그래서 대운이 뭐 토나 금, 물대운이 되기로요. 평생 사주 운세가 되기로. 78세까지, 초년부터. 불이 강한 사주인데, 이제 물이나 금이 도와야 되는데, 초년대운부터 금운이 왔어요, 금. 18세까지는, 1세부터 18세까지는 화가 도운이니까 갈록이 되기로 했고, 19세 무신대운은 토금이 도왔어요. 그 신약한데, 신강이 해져서 되기라고. 지금 36세인데 38세까지 29세부터 38세까지는 기유대운이에요. 이게 뭐 양력급제인데 이 사주가 지금은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여장부로서 뭐 남편하고는 이게 다툼이 있을 거예요. 정인 상관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운이 도와주고 내가 신강에서 되기라고 38세가 있네. 또 친구 동료들이 도와줘서 대운이 되기네요. 지금 36세인데 하여튼 이 대운은 34세부터 하여튼 여장부로 갑니다. 갑자기 스타가 돼요. 스타가. 그건 남편하고 다툼이 있어. 남편이는 별로 안 좋아해.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 양이 여장부 가 되는 거예요. 여장부. 그래서 뭐 매양은 그냥 이완 듯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한 성격이 있고 가정도 좀 적막해요. 그냥 주말 부부가 되고 이별 수도 있어요. 이 대운에 38세까지. 39세 대운은 이제 또 경술 대운이 신강해자 아주 되기라고. 49세 대운 또 물이 없는데 물이 와 되긴 합니다. 신의 대운 물이 도고 59세부터 임자 대운 또큰 바다하고 물이 들어오죠. 69세 대운 또 개축되면 되고 79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져요. 원래 이민년은 식신 편제예요. 큰 재물이 도와요. 큰 재물. 큰 재물이 돕니다. 원래는 사업을 크게 합니다. 사업. 37세도 좋고 이 사주는 원래 운세가 큰 재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양력 1월 달은 운세 급제 정이니까 신이 도와줘도 되긴 한데 2월 달부터 재물이 도와요. 이 사주는 여름에, 봄에, 2월달, 3월달, 4월달, 항상 재물이 들어와요.
올달은 갈륙이 되긴 합니다. 올달은 뭐 좋다고 볼수 없어요. 갈륙은 되긴 한데 좋다고 볼수 없고. 8, 9, 10월달 가을 겨울에 운세가 좋습니다. 여름 빼놓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공망이 돼 있네요. 월지가 공망이 있네. 좌충대해 줘야 되는데 아 정관이 공망 돼 있다. 남편덕이 조금 없습니다. 남편이 좀 호색이에요. 좀 호색한 사주고 정관이 공망되어질까.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있더라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좌충 때려줘야 되는데 합을 내든지 육합을 내든지. 하여튼 남편 간선 혼자 빼는데 오히려 공망되어 좋네. 합이 돼 있다. 그래서 남편 되게 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관이 공망이 돼서 남편이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남편 되게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남편이 좀 호색해요. 그럼 남편과 이별 수가 있어요. 이 사주가 남편과 이별 수 있다. 이 대운에. 어쨌든 간에 이 때문에 38세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39세 되면 이제 약간은 나아질 겁니다. 남편도 없어요. 남편과 입을 수가 있다. 38세까지. 내년에도 이제 상관 정제니까 되긴 합니다. 대운이 막 편성 되길래요. 78세까지. 그리고 이제 경운법에는 이제 뭐물 북쪽이 좋아요. 여름에 사주가 좀 뜨거워요. 북쪽 창문이 좋고 햇빛이 안 드는 그런 풍수가 좋고 고층보다 저층 밤에 활동하는 것이 좋고 북쪽 창문 내가 태어나서 돼서 북쪽이 좋습니다. 북쪽이 좋은 사주고 하여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주인데 남편 덕은 많지 않다. 갑방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주가. 하여튼 38세까지, 39세부터 남자 관계가 좋아지고, 을뜨기인이 있고, 장성살이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여튼 남편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급류가 있으니까 좀 39세부터 좀 양반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마무용 배우 이런 것으로서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일간의 후계자가 되고 선화양이 이제 천우기인데 원래 1월 달에는 신이 좀 도와주고 되긴 합니다. 되긴 하고. 월지가 공망이네. 그래서 뭐 형제가 도움이 안 되는 사주예요. 형제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된다. 남편 덕도 없다. 지금은 38세까지 남편하고 다툽니다. 다툰다. 두아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남자가 많아요. 이 사주가. 간살 혼잡되는데 이 사주 공망이 되면서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공망이 되면서 이 나쁜 것이 공망이 됐다. 그래서 사주가 전화위복된 사주입니다. 북쪽 창문이 좋아요. 햇빛이 안 드는 그런 풍수가 좋습니다. 북쪽 창문 풍수가 좋고 경운법에는 그 토끼띠인데 반환살 방향은 남동쪽이요. 남동쪽인데 잠자리 방향은 남동쪽이 이제 좋은 방향이지만 북쪽 창문이 좋아요. 잠잘 때는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긴 합니다.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긴 합니다.